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뭐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0.63%, 그리고 코스닥은 0.46% 하락 마감을 했고, 자, 환율이 1411원 42전을 기록을 하는, 자, 그리고 유가는 83.4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뭐, 불길한 예감은 반드시 이제 적중을 한다고, 항상 이제 1,400원대까지는 갈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었는데, 1,400원대를 빠른 시일 내에 또 돌파를 해버렸고, 이제는 이제 1,500원대를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이따 좀더 자세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자, 코스피 외국인들 614억 원 매도, 기관이 2,830억 원 매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이 3,138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469억 원, 그리고 기관이 223억 원,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246억 원에 대한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자, 전일 우리가 이제 점도표를 함께 보셨어요. 오늘 그 점도표가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 점도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으악! 점도표. 자, 진짜는 11월이다. 아, 대표님, 지금보다 더 심한 게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환율 악재. 아,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야. 그죠?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정부 청와대 라인은 그 소식을 못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달을 해주시고. 자, 1450원 이상은 위험한 신호다.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자, 세 번째, 대형주 저점은 어디? 자, 최근에 이제 국민 주식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들을 순매수했던 베스트 5 종목군도 오늘 다 신저가를 갔습니다. 자, 국민 주식들에 대한 반등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보실 텐데. 자, 우선 점도표. 자, 여러분. 전에 점도표 봤던 기억나실 거예요. 연말까지, 2022년도 연말까지 약 3.5에서 3.75 정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점들이 막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한 점들이 연준 위원 한 명당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23년도, 지금 현재 2022년도 연말까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4에서 4.5, 요 사이를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3.5보다 지금 0.5가 플러스 됐다, 그죠? 좀더 보수적 관점으로 바뀌었구나.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이 정도를 유지를 할줄 알았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4.75에서 5%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늘었어요. 자, 상당 부분 업이 됐다. 자, 요렇게 하나씩 적혀있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겠다, 그죠? 자, 2024년도가 되니까 이제 4% 밑으로 내려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인 모습이고, 2025년도 좀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한 2에서 2.5% 정도, 이 정도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기존에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3.5%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얼마 전까지 제롬 파월 의장도 그 정도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이제 점도표가 4%까지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 첫 번째. 이 뜻은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힌다. 물가가 잘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잘안 잡히다 보니까 좀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다시 0.7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선거 잘 치르고 싶어요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선거 잘 치르고 싶어요. 자,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두 가지라 했죠.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물가입니다. 자, 일자리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일자리는 늘리면서 지지율이 올라왔어요. 자, 물가가 서서히 빠지면서 바이든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왔는데, 자, 선거가 11월 8일입니다. 자,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물가를 확실하게 잡아내겠습니다. 자, 민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현재 바이든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롬 파월 의장도 요번에 얘기했던 것이 물가 상승률 2%까지 맞춰보겠다. 자, 2%의 물가는 택도 없다고 했다, 그죠?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50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봐요. 10월 달에 감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푸틴 동원령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미국이 유가를 $50까지 맞춰낸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롬 파월이 2%의 때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미국 우선주의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전기차 보조금 통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헛된 기대라고 봐야 돼요. 그건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자 9월 달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자 문제는 11월 달입니다. 자 11월 1일이 지금 현재 또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거든. 그때 미국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를 지켜봐야 돼요. 자 우리가 9월 달, 12월 달, 그리고 6월 달, 3월 달 이렇게 별표되어 있을 때는 점도표로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4%대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제가 판단해서 11월 달에 상당히 강하게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또 11월 달에도 0.75를 해가지고 이 1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경우의 수를 늘려버리는, 그러니까 0.25도 할 수 있고 0.5도 할 수 있고 0.75도 할 수 있고 이 정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미리 경우의 수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 금리 인상도 또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골든타임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제 10월 달, 11월 달 우리 골든타임 남아있죠. 오늘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0.25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벗어났다고 했어요. 0.5를 하겠다는 걸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 같아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0.75까지도 한번 해야지만 환율이 어느 정도는 좀 잡힐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상 0.75까지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0.5 정도를 할 건데 자, 이 그러면 24일날 또다시 한번 0.5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0.25를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문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만하더라도 우리는 내년에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환율을 잠깐 봐야 되는데 자, 일단 14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요 어제 자료죠. 1400원은 환율은 시간 문제다. 근데 제가 어제 요 내용을 하고 곧장 하루 만에, 그죠? 빠르면 9월 내라고 했는데 너무 빠르게 달성이 됐어요. 사실 근데 환율 1400원 넘어간다는 것은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1500원대를 걱정해야 되는, 저는 현재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정부 정책 발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한 가지에 대한 이슈를 던졌어요. 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지금 스왑 체결을 할 것이다,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자,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전략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실패했던 전략이라고 한나라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이, 이 말은 뭐냐면, 자, 외화를 많이 사는 주체 중에 한 명이 국민연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외화가 있으면, 자, 국민연금, 너희가 이 외화를 많이 사니까, 이제 외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희 외화 지금부터 사지 마. 우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너희한테 줄게. 응? 줄 테니까, 지금 너희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마.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외화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죠. 수요를 줄여서 이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거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때도 이제 2009년도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국정조사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국은행이 100억 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 외화가 모자라다고 했을 때 국민은행이 여기에서 곧장 일시적으로 상환해 줄 수 있느냐는 못 해주겠죠. 왜? 지금 이 국민연금 자체가 만약에 외화로 다른 여타의 외국에 대한 자원을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을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돈으로 샀던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일시적으로 다 팔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봐야 되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는 남아있는 것은 뭐냐? 전략적인 부분이 저는 공매도에 대한 금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미국과에 대한 수합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봅자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400원대를 돌파를 해서 넘어갔는데 어제 기름을 그려드렸지만 자 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그죠? 여러 번 때리면 뭐라고 했어요? 위에가 뚫린다 했죠. 1400원대 뚫었어. 이대로 넘어가느냐 그렇게 또 움직이진 않죠. 다시 1400원에 대한 지지를 내일 시장에서 보일 거예요.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가겠죠. 지금 추세는 이미 넘어가는 추세로 봐야 돼요. 왜냐? 13년 만에 들어오는 신고가예요. 우리가 주식이 13년 만에 신고가를 가면 뭔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신고가를 가는 거잖아. 환율도 마찬가지라니까. 13년 만에 지금 신고가를 가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는데 그 모멘텀이 미국의 강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약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봐야 되는 것이 이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도 시장은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10월달 11월달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1450원이 넘어갈 수 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자 145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패닉이 올 수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오늘 이 내용 제일 중요합니다. 1450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1500원까지 달성돼요. 1450원이 넘어가버리면 1500원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자 그만큼 1450원이 중요해. 1500원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500원대가 넘어가버리면 이때는 1997년도 98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1500원대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가 뭐예요?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셨죠? 김혜수 씨하고 또 누구 유아인 씨하고 나왔던 영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IMF 와가지고 난리 난다 그죠? 그런 상황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코리안 바겐세일이 오를 때가 1500원 환율이 넘어서면 그때 코리안 바겐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귀국하셔야 됩니다. 빨리 귀국하셔가지고 공매도 관련된 얘기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안건까지 넘어가줘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국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정부에서 구두 개입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개입도 현재는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공매도를 막아버리면 결국 외국인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줘야 된다. 물론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맡겨버릴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책을 뭔가에 변화를 써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살릴 수 있어요. 골든타임입니다. 근데 1450원이 넘어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지금 살려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10월달 10일 남았거든. 충분히 지금 4분기가 경상수지가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매년마다에 대한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분기와 1분기 성수기에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지만 딱 골든타임이 성립됩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환율까지 한번 같이 봤어요. 오늘 환율이 조금 과하게 올랐다 봅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환율이 조금 조정을 넣으면서 증시가 반등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국민주식이라고 하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개인 순매수를 많이 보였던 종목 베스트 5 중에, 베스트 5가 오늘 다 신저가를 갔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신저가를 갔는데, 자, 여기 하락은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자, 기술주잖아요. 기술주. 자, 기술주는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죠.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있으면 예전에 두 개 다 샀는데 이제 한 개만 사야 돼. 네이버, 카카오 두 개가 있는데 예전에 둘 다 샀는데 이제 한 개만 사야 돼.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스컴에 대한 부분에 너무 현혹이 되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2020년도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TV 나와가지고 전문가들 카카오 17만원 갔을 때 얘기하던 게 뭐였어요? 30만원 간다, 40만원, 50만원 간다, 삼성전자 400, 어? 그때 9만원 가니까, 아, 9만원이 아니다. 지금 20만원, 30만원 간다. 그런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른 종목은 위험하다. 오른 종목은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내 거로 만들 수 없다 했잖아. 팬으로서 좋아하라. 내가 이걸 사고 싶어도 얘는 연예인인 거예요. 오르면 연예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얘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 못 하잖아요.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내가 계속 쫓아다니면 스토커 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럼 결국에는 올라간 종목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방송에서 좋다, 괜찮다, 지금 사야 된다. 자, 그러니까 다들 참여의식이 생기죠. 아, 다들 좋다 하는데 나도 한번 사볼까? 내 혼자 안 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밴드 외군 효과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떼 효과 되는 거죠. 내가 양떼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 뒤에서 이쪽으로 이 양떼를 안 쫓아가면 내가 바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앞에 우르르 달려가고 있는 양들을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주가 빠져버린 거예요. 자, 오늘 삼성의 이 대응주들 어떻게 대응할지 주가 추이를 잠깐 같이 보면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으세요.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지금 54,4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54,400원 마감이 되었는데, 자, 우리가 공매도를 잠깐만 봐야 돼요. 자, 공매도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8월 3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9월 22일까지 누적 공매도 양을 보세요. 누적 공매도 양을 보면 지금 117이었는데 지금 이번 9월 22일날 189까지 올랐어요. 자,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엄청난 공매도를 던졌던 거예요. 엄청난 공매도 던졌던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개인들은 순매수가 삼성전자 저가라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매도가 아니라 공매도를 던졌던 거예요. 공매도는 뭡니까? 없는데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없는 걸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저가 권역에서 다시 사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늘 암 인수에 대한 M&A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됐다. 암 이슈 이게 별로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현재는 수급으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지금 공매도 계속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미 올라야 되는 순간인데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안 터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단타 치는 종목 아니에요. 단타로 접근하지 마세요. 자,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5만 5천원대 밑으로 이 가격대는 저렴하다. 자, 월급을 모아간다. 월급으로 모아가겠다. 자,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나 삼성전자 9만원에 물려있다, 8만원에 물려있다 그러신 분 오늘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더 빠지면 어떡해요? 더 빠지면 손절할 겁니까? 손절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자,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5만 5천원 밑으로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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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가격이다. 저렴한 가격에서는 내일 당장 오른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형주는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묻으세요. 8만원에 샀다 9만원에 샀다 손절하지 말고 묻으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가 단가를 낮추십시오. 돈 없다 핑계입니다. 담배 필 돈 있으면 담배 피지 마시고 이거 한 개 사세요. 술 마실 돈 있으면 술 마시지 마시고 종목 사세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단가를 낮추셔야지 됩니다.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부터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면 됩니다. 자, 우리가 대형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예요. 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가 권역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고가 권역 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매번마다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해도 내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잡혀버리죠. 그러면 1,000원대, 1,000원대가 다시 내려와도 내 단가는 1,100원이 잡힙니다.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1,000원대, 근데 900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1,000원대까지 올라왔다. 내가 계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럼 내 단가는 950원 되죠. 나는 5%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자, 여기서 더 빠지면 나도 손해지만 세력들은 더 손해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쳤다는 것은 저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SK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SK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흘러내리는데요. SK이닉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삼성전자 선택할 것인가 SK이닉스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더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둘 중 한 개를 골라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고른 게 맞다고 봐요. 대신에 나는 대표님 저는 이미 SK이닉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면 삼성은 갈아탈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가 권역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한 개를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8만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8만 5천원 밑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8만 5천원 밑으로는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살 수 있다. 대신 신규 매수는 저는 SK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면 좋겠다. 자, 카카오하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대체재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자, 대체재가 없는 회사들이죠. 그만큼 주가에 대한 하락은 오히려 이제 반등에 대한 폭을 그만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지금도 보면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장기평에 대해서 20만원 전후가 저는 바닥 권역에 대한 가격이라 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거든요. 20만원 전후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자, 카카오 지금 6만원대까지 붙었는데요. 자, 카카오는 조금 더 다르죠.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라는 회사 안에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하나씩 상장되고 있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큰 나무가 있다면, 자, 카카오라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다면 이 나무에서 이 가지들을 하나씩 떼가는 거예요.
이걸 떼가 버리고 요가지 또 떼가 버리고 그죠? 그리고 요 몸통 얘 또 여기서 요 정도 잘라 가지고 뭐 나무 뭐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를 다 훼손시켰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씩 다 떼가 버리다 보니까. 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지만 이것도 지금 한 5만 5천원에서 6만원 정도 그 하락권력 저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반등을 내일 시장에서도 붙일 수 있고요. 대신에 이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 한 개를 골라라. 그때는 네이버다. 네이버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너무 막 이거를 어떻게 당장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보다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 볼까요? 지금 보시면 카카오도 공매도가 꽤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네이버. 자, 네이버도 공매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았다. 그죠? 공매도가 더, 네이버가 비율적으로는 더 많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K이닉스도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는데, SK이닉스에 대한 공매도보다는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월등합니다. 거의 두 배수니까요.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일단은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로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대형주들도 거의 다 지금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격 단가를 낮추는 전략,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 가격 반드시 지키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시 2010년도 2011년도도 이랬어요.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슈가 좀 됐고 그때 이제 바카라 장세라 그때 이제 게임주나 화장품주, 엔터주 이렇게 종목권도 움직였는데 지금 시장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더라도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일 공부했던 것이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주 급락 나왔죠.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 급락 나온 거 걱정하지 말라. 2차전지 소재 국산화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진다.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금량, 미래나노텍 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추천주가 뭐였습니까? 금량이었습니다. 급등 나왔습니다. 자, 하루 만에 또 15% 또 급등 나왔거든요. 전고점 돌파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작은 박스권 내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2차 소재 관련주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폐배터리나 또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판단하고 자, 대형주들 그냥 팔지 마시고요. 저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상대 빨간 주식 구독자 수익률 대회 2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종가까지 월요일 시가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내느냐 금요일 종가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분이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높은 수익률 많아요. 이게 내일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내일 발표를 하도록 하고 7월달 추천주, 8월달 다 급등 종목군 다 저희 방에 추천이 나왔던 기업들이에요. 자, 그만큼 좋은 수익률 함께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벤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다. 주식 잘할 수 있다. 자, 내일 추천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태경산업 그리고 삼성전자. 자, 재룡전기하고 이제 태경산업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이니까 그거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고요. 그 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는 일시적이다.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 높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